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내년까지 아니 계속 왜 유통기한을 아니 아니 내년까지 아 내년까지 스쿼트 내년까지는 가능 내년까지라고 들어 잘 알잖아요 피지크잖아요 보디빌더면 이런 하체 운동 안 하고 반바지 입는 형님 저 스쿼트 그래도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체육관이 오픈했습니다 근데 아직 기구가 다 안 들어왔어요 10월 중순 해머스트링스 한 14종이 그때 들어올 것 같거든요 지금도 기구가 많은데 여기 14종 정도 들어오면 움직일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기구가 꽉 차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좋은 기구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한두 대씩 더 집어넣을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기구는 빼고 좋은 기구는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아, 좋죠 원래 이제 가운데 이제 좀 막혀 있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완전 다 뚫렸어요 지금 완전 다 뚫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시원한 느낌이 있고 뭐 이제 작게 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곳 뭐 이제 보충제 타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좀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번 둘러볼까요? 네. 샤워실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샤워실을 엄청 깨끗하게 바꿨어요 낙하부터 다 바꿨으니까 아, 오시는 분들 되게 좀 흡족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스피닝 룸이거든요. 요즘 추세가 GX 수업을 다 빼고 있어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헬스장이면 딱 그냥 헬스만 하거든요. 근데 이 근방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GX 수업을 같이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GX 수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피닝 룸인데 여기도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깨끗하게. 환기시설도 되게 예전에 이제 환기하지 안 됐는데 위에도 환기시설 다 해가지고 쾌적하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번에도 약간 그냥 스트레칭 할 수 있게 간편하게 몇 개 만들어놨었는데 이렇게 따로 이제 설치는 해놨어요.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공간. 부상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 전후 스트레칭 꼭 하셔야 돼요. 안마 의자도 다 바꾸고 유산소 기구도 좀 더 새 거로 바꿨습니다. 천국의 계단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천국의 계단도 4대 놓고 러닝 머신도 다 새 거로 교체했습니다. 이건 인사이트 머신이고 이제 라이프 피트니스 뭐 한 번씩 보시면은 다 딴 데서 보셨던 거라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MTS 머신 일반 분들이 되게 좀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MTS 머신 6대 이제 구비해놨습니다. 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GX 룸이에요. 뭐 요가, 이제 댄스 뭐 위주로 제가 이제 GX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떤 수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대부분 뭐 요가, 뭐 댄스, 뭐 에어로빅 그 정도가 있습니다. 네. 아, 플라잉 요가. 플라잉 요가도 있습니다. 예. 되게 좀 환하고 이제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예. 요가. 아, 예.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가시죠. 근데 요새 이제 진짜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기구 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제품을 다 갖다 놓자. 내가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해보고 싶은 기구들 다 갖다 놓고 뭐 안 되면 이제 팔고 다시 또 교체하면 되니까 계속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하는 시간은 보통 4시예요. 저를 보시려면 4시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와서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인상 좋잖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진짜 친절하게 잘 답해드릴 테니까 뭐든지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화내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다 잘 답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이제 운동할 시간이네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운동하러 은광 동생이 왔네요. 네,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뭐? 기어올라 할 거예요. 너가 하는 거 한번 해봐. 네? 너가 하던 거. 하이커를 하실래요? 하이커를 하세요. 아우 옛날에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옛날에 한 적이 없는데 아 없어요? 어. 바벨컬 프리셔컬 바벨컬 덤벨컬 그렇게 해도 계속 좋아졌는데 그쵸 그쵸 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지금은 힘이 없네 하나 둘 열둘 마지막 뭘로 끊어요? 해봐 해머 케이블에 섞어 그냥 로프로 해요? 어
뭐 유튜브면은 뭐 어깨 넓어지는 거, 뭐 이거 커지는 거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죠? 매일 열심히 해서 조금씩 커지는 거지. 아 씨, 뭐. 쓸데없는 소리. 한 가지 방법이 있었으면 그것만 했겠죠. 그것만 했겠죠. 팔 좋은 사람들 보면 어차피 기본은 깔고 가요. 형이 말한 거 스트레이트 바, 프리처 컬. 그게 정답이고 뭐 어떻게 보? 나 베이식한 깔딱깔딱. 하나, 둘, 셋. 몇 킬로야 몸무게? 저요 지금 100kg. 아, 저번도 커졌죠? 가슴충이잖아. 가슴충. 네, 아, 그, 승강만 커지는 거. 가슴만 커지고 있어. 어깨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피지컬로는 어깨가 커져야 되는데. 나중에 어깨 배우러 오겠습니다. 난 머신하면서 많이 좋아졌어. 아 머신하면서? 아이솔레이트 아니면? 레터레이즈 머신. 레터레이트. 덤벨로 할 때 어깨가 안 좋으니까 계속 약간 네. 균형이 안 맞고 머신으로서 할 때가 훨씬 잘 돼. 그래서 아예 그냥 덤벨을 안 하는데. 이러고 갑자기 여기 덤벨점 다 레터런 머신 하고 있는 거. 둘. 셋. 하나 더. 어. 나이스. 끝인가요? 아니요. 3두? 응. 우리 3두 있다. 어. 너도 이제 클래식 피지크 해. 아, 형님 저 하체 안 된다면서요. 성환이 형님은 저 하체 괜찮다고 하셨는데 형님이 저 하체 없다 하시죠. 형님 지금 몇 킬로 세요? 24. 24? 지금 이제 걔가 짜주는 걸로 해보고 있거든. 아, 원래 5개밖에 안 먹잖아. 근데 걔가 이제 식단 6개 먹으라고 해가지고 6개 먹고 있거든 진짜. 아 승철 형님이 많이 못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그때 처음 봤을 때 놀랐어. 그리고 탄수화물 원래 먹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늘렸어. 늘려서. 근데 이거 공약 깨신 거 뭐 벌칙 없어요? 옆에 구독자들 라면 한 먹방. 도시락 라면 먹방 한번 해야 되는데. 아 그 전보 도시락이야? 무슨 상차린 것 같은데. 하나, 둘, 열. 그럼 밀로랑 하면 삼성 같은 놈이랑 한번 만나는 거 아니야? 같이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간이랑 만나겠죠. 조차짐이 있으니까. 아. 스미스 머신. 라인 디션 하자고 라인 디션. 손 모으고. 이런 식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거. 장풍이야? 손바닥은 왜 피는 거야? 손목이. 손목이 안 좋아? 네.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 해외에서는 짐프레스라고 여기 턱 쪽에 놔두고 이렇게 프레스. 아, 그래? 짐프레스 많이 하더라고. 좀, 그냥 그. 막 새로 막 만들어내는 것들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새로 막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아. 근데 운동 방식도 지금 선수들이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커왔는지 옛날 것 방식들을 보면 다 똑같더라. 기본 운동도 이제 점점점 진화하잖아.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는데 그 안에서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운동. 형님이 어렸을 때 다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어린애들한테 안 다. 치는 충고 있어요? 어, 당연하지. 자세예요? 아니면 자세? 자세부 못하는 거 하지 말고. 못하는 중량 들지 말고? 어. 이제 안 되면 내려놔야 되는데 들 수는 있잖아. 막 어거지로 들 수는 있잖아. 아. 그러다 치는 거야. 로프 할까? 쓰레기를 쓰레기 같은 놈이. 제 건데? 아, 그런데? 제 물통이. 아, 몰랐네. 아니. 아, 골든볼 쓰레기. 몰랐네, 이거. 아, 이거 논란 생기거든요. 형님, 이거 하실 때 붙여서 아니면? 어, 나도 이거 끼고. 피고? 항상 끼고 해. 그게 관절이 편해서. 우와. 잘 알잖아요. 피지크잖아요. 보디빌더면 이거. 하체 운동 안 하고 반바지 있는. 형님 저 스쿼트 그래도 농담이야. 농담이야. 하체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릎 다치기 전에는 스쿼트 계속 하셨죠? 어. 프리스쿼트. 어.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 어, 다시. 지금 다시 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뭐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내년까지 아니 계속 왜 유통기한을 아니 아니 내년까지 아 내년까지 스쿼트 내년까지는 가능 내년까지라고 들어 형님이 올림피아 못 뛰시니까 이제 누가 1등 이번에 딸까요? 네? 저는 삼손이 컨디션이 뽑으면 체형적으로는 데릭보다는 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형님 주관적으로 봤을 때 데릭 몸 아니면 닉 워커? 닉 워커. 닉 워커? 오픈인데 그래도 데릭 아무리 커도 닉 워커만큼 크진 않아. 아 그래요? 모르지 또 뭐 이제 가서 보면 다르니까. 근데 저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했거든. 어마했어. 닉 워커. 닉이? 여섯. 일곱. 그만하자. 예, 오늘 이렇게 여기 체육관 새로 오픈하고 나서 동생들이 이제 운동하러 왔습니다. 예. 아, 류은강 이제 코치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제 운동 파트너 이원서 선수입니다. 예. 예, 은강이는 이제 그냥 오픈했으니까 축하주러 왔는데 제가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운동한 날도 아닌데 이렇게 운동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은강아 자기소개 한번. 아, 자, 안녕하세요. 류은강이고요. 골든보이로 알려져 있고 이제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공사할 때 리미트짐 가서 운동 많이 했는데 시설 너무 좋아요. 광주에 계신 분들 리미트짐 추천합니다. 예. 예, 은강이는 이제 시합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텍사스풀에서 박재훈 선수가 우승했잖아요. 예, 은강이가 같이 이제 올림피아 준비할 때 도와주러 따라간다고 합니다. 예, 자기 시합 원래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합 좀 고려할 것 같습니다. 고려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잘 도와줘서. 아니요, 아니요. 탑식 수에 만들고. 탑식. 한 게 없죠. 네, 형님, 저는 이제 일본 기대하고 있어요. 아, 일본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 아, 나가셔야 돼. 아무튼 운동, 오늘 열심히 팔 운동 했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